저 지금 너무 신나요. 너무 떨려요. 아. 너무 재밌어요, 선생님. 오. 으아! 이따 바뀌어줘야 되니까. 어? 뭐야? 어? 선생님, 다람쥐가 왔다가 갔어요. 아, 그 날다람쥐인데. 네. 다시 올 거예요. 날다람쥐예요? 헤이! 날다람쥐 가요! 불러 가요! 호! 날다람쥐 그냥! 아니, 날다람쥐세요? 아니, 사실 동료입니다. 아, 동료세요? 아,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한 3, 4년 정도 됐습니다. 3, 4년? 네. 건강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가요?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남자들만 가능하다, 여자들은 힘들다 이런데 해외나 한국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옆집 강아지나 옆집 할머니나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오케이, let's get it. Let's get it. 명. 명. 진짜 18년! 어! 아, 이거 진짜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? 맞습니다. 아,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? 같이 운동할 때 인간한테 꼭 필요한 수분이랑 소금 필요하잖아요? 네. 딱 저예요. 그게 물과 소금.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. 좀 넘어지거나 아니면 좀 부르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거든요. 포기하지 않고 그 눈에 불꽃이 막 보여요. 막 튀고 막 성공하려고 막.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부담이 되지 않게 도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 동작을 하기까지 수천 수만 번의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그런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영상적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. 파쿠레 관련된 영상을. 어떤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초성님이나 사진 찍어주세요 이러면 저도 네.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. 이제 파쿠레가 많이 알려지는구나. 네.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멋있어요. 나중에 파쿠레 하고 싶어요. 파쿠레 화이팅! 파쿠레도 한번 보시고 네. 배워보셨는데 네. 이 배운 파쿠레를 바탕으로 밖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러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?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럼 저희도 한번 가볼까요? 가보시죠. 네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이요. 사무실 선생님 나오시죠.